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고급 필터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음, 조건은 대리점명이, 음, 진짜로 시작하거나, 글자 수가 세 글자인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문제에서 B34에다가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34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를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어, 대리점 명에 가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진이라는 글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eft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 대리점 명에 있는 B3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신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 1을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문자 진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또는 음, 글자 수가 세 글자입니까? 라고 글자 수를 세기 위해서 랜이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대리점 명에 가서 글자 수를 세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P3을 선택하고요. 가로 닫고, 글자 수가 세 글자입니까?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5월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엔터 눌러 주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문제에서는 대리점 명, 명가 9월, 10월, 11월, 12월. 5개 필드를 선택하고 Ctrl C 눌러서 B37셀에다가 Ctrl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고요. B2부터 N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B34부터 B35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한 필드명만 선택하시고요. B37부터 F37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음, 네,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해 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B3부터 시작하셔서 N31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라고 AND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AND 그다음 6월의 값이 6월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H3을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 HR을 고정하신 다음에 6월의 값이 6월의 평균보다 작습니까? 그럼 작다라고 하나를 입력하시고요 평균값이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A V E R A G E 입력하시고 6월의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H3부터 H31까지. 그다음 에버레이즈에 대한 가로를 닫고 신표두 번째는 어, 7월의 값이 7월 평균보다 작다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7월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I3을 선택하고요, F4, F4 눌러서 작다 에버레이즈란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 그다음 7월에 해당한 값을 드래그합니다. 에버레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두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라면, 어,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클릭하셔서 굵게 표시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빨강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워크시트 전체 셀의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행과 열머리글이 교체하는 모든 셀을 클릭하셔서 셀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모든 셀을 선택할 수 있고요.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시고 보호 탭에 가셔서 잠금과 숨김의 체크를 모두 해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금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합계가 구해져 있는 53부터 531 영역을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잠금과 숨김을 둘다 체크를 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음 시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클릭하시고요. 보호에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 음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 셀 서식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 서식을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에 대해서 암호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는 어,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음 3번에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를 어,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현재 표 1에서 청약 지역과 그 다음 표 2를 참조하여 A34부터 A33 영역에 번호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약번호는 청약지역에 따른 코드를 표 위에서 찾아올 거고요. 그 뒤에다가 1년번호를 숫자 1, 2, 3, 4에 해당한 1년번호를 표시할 거고요. 연결할 때 m% 연산자가 아니라 컨케드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지역 코드부터 찾아온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A사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저희가 찾고자 한 값은 청약 지역을 가지고요. 오른쪽에 지역 코드표에 가서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면 청약 지역에 따른 음, 지역 코드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구하셨던 지역코드와 그 다음 일련번호와 그 다음에 중간에 하이픈을 연결하는 CONCAD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A4셀에 등호 다음에서 더블클릭하신 다음 함수를 CON 입력하시면 첫 번째 CONCAT라고 텍스트 문자열의 목록 또는 범위를 연결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어, 맨 끝에 가셔서, 심표. 첫 번째, 조금 전에 구하셨던 지옥코드 다음에다가, 문자로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행의 번호를 구해서요. 행의 번호는 ROW라고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요. 음, 현재 번호가 4니까, 3을 빼주셔야 첫 번째 행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입력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수정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일련번호를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청약 지역과 전용 면적과 표 3을 이용하셔서 네, 현재 표 3의 청약 가능액이라고 작성된 표를 참조하셔서 D4부터 D33 영역에다가 청약 지역과 전역 면적에 따른 청약 가능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행과 열에 교체하는 값을 찾아오시면 되고 행과 열은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에 위치하는지를 어, 값을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D4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먼저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 e x 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인덱스에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a r r 참조할 표를 넣겠습니다. 라고요. 300부터 입력된 L10부터 O12 영역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선택한 영역은 항상 그 자리, 고정된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까지 왼쪽에 현재 작성하고자 한 데이터 왼쪽에 있는 청약 지역을 가지고 표 3에 가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위치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치 함수라고 m이라고 입력하시면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우리는 비열에 입력된 청약 지역을 가지고 심표 어, 표 3에 가서 서울 부산부터 기타 지역이 입력된 영역을 선택을 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어, 문자를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고자 할 때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행의 위치는 구하셨어요. 이제 열의 위치입니다. 열은 전역 면적에 따라서 열의 위치가 1, 2, 3, 4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마찬가지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ma 입력하시거나 m을 입력하시면 매치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전역 면적의 값을 가지고 심표, 그 다음에 해당된, 해당된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에서 l 어, 9부터 5, 9를 선택을 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해도 지금 어,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참조할 영역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겁니다. f 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숫자인데요. 숫자가요 음, 오름차순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오름차순일 때는 보다 작은을 참조합니다. 서 1번을 입력하시고요. 매체에 대한 가를 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를 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값은 얼마입니다.라고 찾아서 표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인데요. 표 1과 그다음 표 4입니다. 어, 표 1에 청약 지역과 무주택 기간을 이용해서 표4에다가 L 1 6부터 L 1 8세 영역의 청약 지역별 무주택 기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을 구하신 다음에 어, 검정색 네모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5 7일 경우는 다섯 개를 반복해서 다 다섯 개를 음, 특수 문자를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어, 텍스트 특수문자 표시하는 거는 작성하시면 되고요. 일단 평균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L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요. average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if 함수가 없으면 조건을 가로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문제에서 if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if 함수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저희는 청약 지역에 가서요. B4부터요. B33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청약 지역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무주택 기간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사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일단은 그냥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7.2, 그 다음 8.1, 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7번, 8번, 7번을 반복해서 특수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구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 함수 리피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문자 큰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 키. 그다음 검정색 네모를 찾으신 다음에 심표. 음 반복 횟수는 조금 전에 에버레이즈와 이프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문제에서 배열 수식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열 너비가 조절되면 좀더정확 어, 더 표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현재 예치금을 이용하여 표 5에다가 m22부터 m26 영역의각 범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어, 현재 예치금의 어, 기준표, 오른쪽에 작성, 그러니까 표 5에 작성된 기준표에 해당한 분포수를 구할 수 있고요. 전체 인원수를 나눠가지고 비율을 계산하고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합니다. 프리퀀시 함수는 배열 함수이고요. 수식을 작성할 때, 어, 값을 구하고자 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해서 이 함수를 작성을 합니다. fr 입력하시고요. f 리 e e 건는란 함수를 선택첫 번째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에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요. 수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과를 표시할 영역을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참조 현재는 어, 표 하나만 작성할 거라서 절대 참조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어, 구간은 최소 값이 아니라 최대 값을, 오른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L22부터 L26을 선택하고요. 프린커시의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러면 분포수를 구할 수 있고, 나누기, 슬래시, 어, 개수를 통해서,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현재 예치금에 대한 개수를 전체가 몇 건인지를 세고자 합니다. 라고요. 카운트 입력하신 다음, 24부터 233까지 드래그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계산식을 통해 구한 비율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오른쪽에, 음, i4에다가, 음,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도구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지 또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오타 없이 public function이라고 입력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function 이름은 fn이라고 입력하시고 청약 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받는 값은 무주택 기간과 신표, 부양가족수와 신표,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 이제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수 가입 기간을 인수로 받았어요. 청약 가점은, 어, 문제 나와 있는 계산식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FN,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에다가 곱하기 어, 2를 하실 거고요. 더하기 부양가족수 곱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가입 기간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청약 가점은 어문제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작성하신 계산식으로 계산하되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이면 가입 기간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if 만약에요. if 어 가입 기간이 1년 이하입니까라고요. 작거나 같습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청약 가점에다가 가입 기간 미달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계산식을 통해서 작성한 수 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어, 입력해 놓으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 n 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i4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청약가점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와 가입 기간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청약 가점에 해당한 값이 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는 가입 기간 미달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에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을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에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피버테이블 문제는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2셀부터 시작해서 피버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B2셀을 선택하시고, 어,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가져오기에 우리는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청약 현황이라는 액세스, 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고요. 지역별 청약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필요하신 필드는 청약 지역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전용 면적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현재 예치금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현재 예치금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는 청약 지역과 전용 면적과 현재 예치금 세개 필드만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해선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 정렬 순서에서도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B셀에다가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첫 번째 청약 지역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전용 면적 면적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 현재 예치금을 배치합니다. 그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행 머리글, 열 머리글에 필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지역을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음, 두개 정도 되어 있는 서울과 부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부산 강역시와 서울특별시가 특별시 특별시가 있는 B11부터 B1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시 이제 어, 기타 강역시에 해당한 강주 강역시와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어 대구 대구를 C15를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그다음에 대구 다음에 음 대전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대전 다음에 어 울산 다음 인천 해서요. C13, C15, C17, 그다음에 C24, C26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음, 나머지에 대해서, 어, 강원도부터 경상북도까지 각각 클릭하셔도 되구요. 또는 범위 드래그 하셔도 되구요. 그 다음, 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세종특별시부터 충청북도까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합니다. 이제 그룹 1번에다가는요, 서울부산이라고 수정하시고, 서울 신표 부산 그룹 2는 기타 강역시 그다음 그룹 3은 기타 지역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그룹명을 수정해 주시고요. 네서 p21셀과 b15셀과 그다음 b4셀에 각각 어, 입력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음, 부분화 표시 안함으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디자인에 가셔서, 부분화배 가셔서, 부분화 표시 안함을 선택하시고, 전역 면적에 내림 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텍스, 어, 내림 차순 정렬을 선택하시는데, 아, 잠시만요. 실행 취소. 어, 전역 면적을 현, 합계 현재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기타 정렬 옵션을 클릭하셔서 내림차순 기준을 선택은 하는데 우리는 어 전역 합계 현재 예치금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전역 면적을 가지고 정렬을 하는데 합계 현재 예치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음 현재 예치금의 표시 형식 B 이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어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를 선택하고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분석 작업 다시 2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취소하시고요. 현재 4월과 그 다음 5월, 6월, 3개. 기준만 선택하시고요. 세개 필드에 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러니까 동일하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렀더니 네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서 제거했습니다. 되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음, B3부터 B29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여 중복값에 대해서 중복값을 선택하시고,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 필터를 클릭합니다. 어, 대리점 명에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색 기준 정렬에 셀색 기준 정렬 클릭하시면, 어, 녹색 채우기 색을 기준으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정렬을 했네요 다시 정렬이 아니라 어 필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필터 그 다음에 색 기준 필터에 어, 셀색 기준 필터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색깔이 치워진, 어, 채워진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필터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달래의 2025년 개하시기를 그림과 같이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진달래, 음, 2025년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그러면 지역하고, 음, 날짜를 추가하기 위해서 F3부터 G13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오른쪽에 진달래라고 나와야 되는데 2025년이라고 연도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2025년이라고 입력된 어, 범례 항목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을 누릅니다. 그 다음, 진달래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개나리 계열을 선택하고요. 주황색 계열의 개나리 계열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영역형을 선택하시고요. 영역형에 어, 첫 번째 있는 영역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아, 어, 잠시만요. 어, 문제에서 진달 개나리만 해당이 되잖아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아, 여기 호, 여기에 영역형이 아니라 개나리에 가서 어, 영역형을 선택합니다. 네, 개나리의 영역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개나리 계열을 선택하고요. 미세효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식에 가셔서, 도형효과에 가셔서, 미세효과에 황금색 강조 4를 클릭하셔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벚꽃 계열에 대해서, 그럼 파랑색 계열이네요. 벚꽃 계열에 강원 항목은 강원도에 해당한 요소를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 요소를 선택하시고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 벚꽃 계열 지금 다시 한번 음, 이미, 어, 차트 영역 바까, 차트 영역을 클릭했다가, 벚꽃 계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완만한 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아래쪽 선에 완만한 선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표식을 마름모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채우기미 선에, 표식에 오셔서 표식 옵션을 마름모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세로 주 눈금선을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을 표시하는데 기본 주, 기본 세로 주 눈금선입니다. 그래서 기본 주 세로를 체크하셔서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시고요. 가로축에 세로축 교차에 축 위치를 눈금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로 항목 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축 서식의 축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에 어 문제에서 축 옵션의 축 위치를 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 위치를 눈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작성하셨 하신 내용과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어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추를 이용하셔서 매크로를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단추에다가 연결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결과는 동일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음, 개발 도구에 가서 개발 도구에 음, 매크로 기록을 이용해서 먼저 매크로를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매크로 이름을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데이터표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표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그다음 아래쪽에 음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국어와 수학 점수별 총점을 구하는 데이터표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럼 데이터표를 실행하실 건데요. 행에 국어 점수와 세로에 수학 점수에 어 값을 이용해서 총점을 구한 수식을 일단 음 수식을 행과 열에 교체하는 부분에다가 작성 작성을 하시거나 연결해 놓으시고 나서 데이터 표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B9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총점이 계산된 국어와 수학 점수별 총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점이 계산된 G4셀을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G4셀에 작성된 수식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 음,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셔도 되고 수식을 복사해 오셔도 됩니다. 이제 가로와 세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곳에 수식을 작성하셨다면 B9부터 전체 영역 L19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은 가로 를 얘기하고요. 가로는 국어 점수입니다. 그다음 열은 세로고요. 수학 점수입니다. 그래서 b 안 c 4 e 4 각각 설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국어와 수학 점수의 변화에 따른 총점의 값이 표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에 가셔서 지금 작업하는 데이터 표 작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기록 중지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단추를 선택하고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I3부터 J4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I3부터 J4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연결하실 매크로는 데이터 표입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텍스트를 데이터 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크로 기록. 두 번째 매크로는 지우기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C10부터 L19 영역을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웁니다. 그 다음, 이메일 하나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 조금 전에 기록한 음,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추를 만들 건데요.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시고 K3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K3부터 L4까지 지우기를 선택하고 확인. 텍스를 지우기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표 클릭하면 채워질 거고요. 지우기 클릭하면 지워지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어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오게 작성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하신 다음 폼의 이름을 문제에 나와 있는 도서 등록이라고 입력하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폼을 초기화하면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도서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 코드 보기 누릅니다.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어, J5부터 J12 영역을 CMB 도서 분야의 콤보 상자 목록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MB 도서 분야에 연결할 데이터는 로소스는 어, L5부터, 아니, J5부터, J12까지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구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에서는 OPT 국내서가 기본적으로 성, 선택이 될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엔터 누르시고, OPT 어, 국내서라고 입력하시고요. 값을 추락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 opt 국내 서점 value라고 넣으셔도 되고 점 value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종료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체에서 종료에 해당한 cmd 종료를 클릭하시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후 그림과 같이 메시지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 S g bos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now라고 입력하시고요. 어, VBOKONY라고 OK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신표. 타이틀에, 어, 제목에다가는, 폼을, 종료,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메시지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load Me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등록이고요. CMD 등록을 선택하시고, 홈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에표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b 6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기준은 B4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개고요. 여섯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는요. 기준을 range B4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후, 더하기 3을 하면 여섯 번째 행의 위치가 되고요. sales, i, 두 번째는, 우리는 cmb, 어, 도서, 분야를, 분야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구분은 if, 만약에 opt, opt, 어, 외국어는 외국서라고 되어 있고 OPT 외국서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출하면 then 어, Sales i c o 3에다가는 C열에다가는 어, 외국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외국서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만약에 국내서를 선택했다면 순서는 바꾸셔도 돼요. 만약에 외국서가 아니라 else 국내서를 먼저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문제 그림을 보면 사실 국내서 외국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근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내서를 선택했다면 어, 결과에 국내서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신 다음 셀즈 l l s i,3에다가는 우리는 ebook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ebook이라고 입력합니다. if구문을 사용하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도서 분야 구분까지 하셨고 이제 제목부터 작성할 건데요. 제목은 cells 어, i 디열이니까 네번째 입니다 네번째는 txt 제목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구입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을 입력 하겠는데 어... 구입 가격은 수치 데이터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alue 함수를 입력하셔도 되구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value 함수를 입력,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에 입력한 txt, 어, 구입 가격 뒤에다 점 valu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value 함수, val만 입력하시면 되구요. 함수 이름은 val. 그다음에 어 입력받는 값은 txt 구입 가격에서 입력받습니다라고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 밸류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그다음 여섯 번째에다가는 txt 저자명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점 밸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생략 점 밸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txt 출판사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밸류 생략 가능하시고요. 여덟 번째는 출판 연도라고 입력하시고요. 출판 연도 마찬가지로 점 밸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 각각의 열에다가 A부터 시작해서 1, 2, 1, 2, 3, 4 순서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B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H 열까지 여덟 번째까지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디자인 모드 끝내기 소장. 도서 등록 클릭하면 폼이 나왔고요. 도서 분야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데이터가 연결되었고요. 하나를 선택하고 제목 어 임의로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구입 가격 임의로 입력하시고 저자 임의로 입력하시고 출판사도 그냥 임의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판연도 임의로 입력하셔서 등록 클릭하시면 데이터가 어, 여러분이 입력하신 내용이 어, 도서 분야 외국, 구분 제목 가격 저자명 출판사 출판연도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종료를 클릭하셔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폼이 종료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